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은 기업들이 꽤 많았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는 버킷 스튜디오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한 가지 내놓았습니다. 네이버 쇼핑 의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너럴 아이디어의 운영사인 GI 홀딩스를 인수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유상 증자에 50억 원에 참여를 해서 이 지분의 50%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남성복 브랜드를 론칭한 이후에 현재는 전면 이커머스로 전환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매출 1위를 달성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언론은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라이브 커머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61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3배 이상 더 증가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해서 무려 837% 넘게 폭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버킷 스튜디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어제 장 중에 가장 많은 리포트가 쏟아졌던 기업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어제 주가가 4% 가깝게 상승하면서 23,350원대까지 올라가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호실적이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일단 유가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투자가 재개되기 때문에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09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2%의 성장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레이딩과 투자법인의 실적이 큰 폭으로 호전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밸류입니다. 특히나 시장에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는 밸류가 낮은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투자 전략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수준이 지나치게 저평가 상태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 나왔으니까요. 꼭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GC셀입니다. 어제 공시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의 첫 해외 기술 수출이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술 수출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기술 수출에 좀 성공을 한 건데요. 특히나 작지만 강한 기술 수출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GC셀이 이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거대 항암 시장인 인도를 공략한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과 중동의 협력사와 논의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좀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니 25거래일간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을 제외하고 꾸준히 GC셀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HLB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한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FA의 흡수 합병을 모두 완료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1분기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FA라는 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FA라는 기업은요, 세정제와 동물의약외품 그리고 체외 진단도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최근 매출이 큰 폭으로 는 바 있습니다. 2019년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87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FA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수압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이 60%를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이 FA의 흡수 합병이 완료됨에 따라서 HLB의 1분기 실적 어느 정도까지 또 늘게 될지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